매일의 묵상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을 중심으로 평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 동네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여러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병이 들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구원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병을 고친다는데 무슨 능력으로? 자기들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신학적인 지식은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제보러 온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 제대로 가르치나? 자기네들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그들의 신학적 지식으로 흠을 찾고 또 흠집을 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도 병을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으니까 침대에 누워놓고 침대째 들고 왔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죠.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치료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겁게 침대째 들고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예수님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늘 아픈 사람은 많고 치료받으려는 사람은 많아서 그날도 사람의 벽은 두꺼웠습니다. 혼자 몸도 파고 들어가기 힘든 판에 침대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와 기와를 벗겨냅니다. 침대째 내리려고 하면 상당히 넓은 구멍을 내야 했겠죠. 주인에게 역정을 들을 각오를 했겠고 또 변상을 해줄 마음이 없으면 아예 그런 일을 벌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을 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 정도로는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죄사함은 기대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를 원하였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의 더 본질적인 절망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의 선포는 양날의 칼이 됩니다.
예수님을 제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올무가 됩니다. 공격할 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사함의 선포가 감사하다 정도 이상의 영광을 돌릴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은 것은 물론이고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으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난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는 지붕을 뚫고 침대에 누워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 갔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는 일어났고 침대를 가지고 문으로 걸어서 나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찬송이 얼마나 풍부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그 중풍병자의 현장과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학적인 지식을 가졌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내가 바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구원을 엔조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은 소극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을 절실하게 지금도 필요로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옳은가 그런가 판단하려고만 하며 내가 속하지 않은 그러한 그룹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을까요? 더러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 때조차도 말이죠. 구원의 확신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더러 위험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절실한가?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나는 구도자인가? 아니면 평가자나 판단자인가? 매일의 묵상 정기환이었습니다.